네, 주요 외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TSMC가 미국산에서 만드는 반도체 제품들을 30% 넘게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공장에 있는 반도체 칩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 미국에서 생산되는 5나노급 칩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SMC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에 나선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미국 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TSMC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슈퍼갑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지배자급 영향력으로 거침없는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리게 된다면은 결국 경쟁사의 눈치 보기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의 성장과 파운드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TSMC 양쪽 양사에 모두 칩 생산을 맡기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TSMC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해당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 인상과 관련 된 소식은 정해졌지만 추가적인 행보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스 66의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에는 5%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분기 실현 마진이 배럴당 20.7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91%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이트한 원유 공급 속에서 지속적인 연료 수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마진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해당 공급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마진과 매출로 연결됐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사들은 올 한 해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종목은 어제 장 마감할 때 1.29% 상승하면서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관련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비밀번호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패스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에서 구글에 로그인을 할 때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했는데요. 이 앞으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패스키 기술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단간 암호화, 엔드투엔드 암호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겠다라고 전했고요. 이 비밀번호는 아무래도 피싱 공격이나 해킹 노출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패스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한번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기기에 사용자 인증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패스키 같은 경우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지난해 5월 이 비밀번호 없는 로그인 표준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리나칸 위원장이 AI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며 어느 정도 조금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AI 산업이지만 여전히 AI와 관련해서 규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의견을 전한 건데요. 칸 위원장은 AI가 참신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규정 밖에서 움직이면은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강력하게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가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혁명적인 기술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규제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AI 관련 산업,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